저희가 오늘 어디에 왔죠? 오늘은 저희가 쿠드롱의 복수를 하러 해커클럽에 왔습니다. 네, 해커클럽에 왔어요. 그래서 해커랑 대결을 해서 저희가 복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야? 파이팅! 파이팅! 가보자.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의 캡틴, 저희 캡틴에게 정말 엄청난 패배를 선물해준 해커를 찾아와서 저희들이 대신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네, 저희들 웰컴 팀의 한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구 해커입니다. 오늘 웰뱅 채널에서 오셨는데 쿠드롱 선수가 올 줄 알았거든요. 복수를 하러 온다고 그래갖고 저는 아, 우리 쿠드롱 님께서 좀 열받으셨구나. 화나셔갖고 두 번 연속 우승했잖아요. 다급세가 된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그 논란의 발언 있으시잖아요. 쿠드롱, 난 개인적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당구를 잘 친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그건 내가 없었을 때 얘기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제가 이제 뭐 계획해서 찍은 건 아니고 무의식적이 나온 거다. 예. 내 안의 속마음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사실은 이겨가지고 더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못 이겼으면 그거 뭐 이슈도 안 됐죠. 보고 있나 보드로. 또 언제 저랑 또 붙을지 모르거든요. 네. 오늘 반드시 저희가 캡틴의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만약에 지신다면 어떤 공약을 거실 건가요? 센 걸로. 어제 우리 방송에서 같이 일하는 DJ 형이 바다 입수를 하고 왔어요. 저는 계곡으로 가겠습니다. 이, 더 추워, 더 추워. 계곡 있는데 가서 입수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다, 세다, 세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그러면 벌칙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제가 생각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 이 부장의 또, 이 누추한 곳에 와주셨는데 일일 알바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일일 알바. 네. 서빙하고 가위 닦고 세팅해주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가시죠. 자,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란공 4번. 예. 빨간공 8번. 예. 편하게 하시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복수하겠는데. 오, 아니 여기 처음 오시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잘 치시죠? 잘 맞아요. 어디서 물소리 들리잖아요. 쪼로록 쪼로록. 아, 떨리네요.
치실 때 쫓아가야 되는데. 진짜 안 되네요. 아, 너무 타이틀을 큰 걸 걸어서 그러나? 나머지 나왔습니다. 가자, 견뎌낼 수 있어. 어? 부스터? 타임아웃. 아, 거절이요. 안 돼. 거기? 아, 야! 죄송합니다. 나머지 3점입니다. 아, 너무 잘 치시는데요. 괜히 우승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대박. 아유, 멋있다는데. 이쪽 와보시겠어요? 두께 잘 맞나 봐주세요. 조금 더 두껍게. 조금 더 두껍게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좋아요. 이 정도 어때요? 지금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오! 아, 두껍다. 일부러 그런 두께 얘기한 거죠? 제가 얇게라고 했는데 조금 더 두껍게. 속았다. 아, 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예, 봐드릴게요. 아,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요.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아! 아, 저 10점 남고 예은 선수는 1점 남았네요. 오. 와. 오. 오. 과연? 가까운 산 어딘지 알아봐. 네. 저 이제 유라맨이한테 바통 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아우! 오. 알치기 들켰네. 아, 저게 쓰리뱅크 친 거거든요. 왜 나한테 아프리 하냐고. 아우! 오.